이 영상은 웬만하면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리기 하루 전날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제 생각을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수업할 때뭐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말을 지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한 내용 한 부분을 들려줄게요. 왠지 이거 가지고 뭐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그 상사라는 사람 있죠? 뭐 학생한테 뭐 협박했다. 뭐 그런 말도 했어요. 협박? 협박은 뭐 상의를 입히든, 돈을 요구하든, 뭘 요구하든 그런 게 협박인데, 협박의 뜻, 단어. 그런 걸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 학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학생은 그 유명한 예술 고등학교 세개 중에 한 군데를 간다고 합니다. 연예인 많이 나온 아주 유명한 경기도권에 있는 역사가 깊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입시반이잖아요. 막중한 책임. 왜냐? 입시반은 제 생각이지만 이한 학생의 인생을 건드는 작업이잖아요. 1위고 설계고. 요거를 대충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그리고 태도가 문제죠. 자, 어떤 태도였냐면, 준비한 독백도 없었고, 아, 물론 첫날은 당연히 그렇다고 쳐요. 근데, 준비된 독백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아주 유명한 안톤 체홉의 갈매기 니나의 대사를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 2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연기 수업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했죠. 계속, 외운, 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소리 내서 조금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말해줬어요. 되게 상냥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러다가 20분 지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났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으니까. 자, 연기 한번 해볼래?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안 해요. 핸드폰만 딱 보고 가만히 있고, 제가 들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만 꼼지락꼼지락꼼지락꼼지락꼼지락.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아주 유명한 예술 고등학교 예고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만히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치만 태도가 이런 태도가 과연 예고를 갈수 있을까요? 성적이 좋다면 뭐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5분을 지나서 또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니?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이 반에 친구들이 좀 그룹 레슨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뭐라 그럴까 안 들어왔어요. 뭐 평소에도 잘안 들어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사이즈들 나오잖아요. 선생님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애들은 당연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애들이 없어서요. 친구들이 없어서요. 뭐죠? 그런 말을 해요. 핑계죠. 하나의 핑계. 와, 저는 그 말에 또 화가 나죠. 어? 야, 친구가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연기 수업인데 너는 와 말문이 턱 막히고 야, 그러면 집이 어디야? 경기도 군포래요. 야, 군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에서 뭐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그냥 핸드폰만 딱 보고 아무런 뭐 배우려고 하는 뭐 그런 자세라든지 뭐 하나라도 더뭐 가져가려든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학생한테 이거는 좀 말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업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2시간 중에 1시간을 날린 거잖아요. 그 남은 1시간 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또 설명하는데 2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입시반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1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자, 저는 2시간 수업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이렇게 날려먹고 남은 1시간을 다른 그 선생님한테 가갖고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경기도 군포에서 왔으니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보냈는데, 저그 말을 화를 삭히면서 녹취를 키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상사라는 사람이 협박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맞아.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뭐 사전 뭐 해고나 뭐 뭐야 사직서나 그런 거는 30일 전에 뭐 통보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계약서의 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아무튼 수업에 관련된 뭐 이야기를 뭐 건드지 않는 뭐등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쓰는 게또 있어요. 와, 되게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그런 학원. 학원이라기엔 좀 그렇고 업체라고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상당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모르고 속았고 당했고 저는 뽑았을 때 학원이라고 듣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 업체는 학생들한테는 기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와 그래도 이런 못 같은 학원이지만 제가 그 유명한 뭐학 대학교라든지 예고라든지 배출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네요. 2년 동안에. 그리고 이 업체는 이걸 가지고 쓱 이야기를 하겠죠. 애들한테. 야, 우리 학원 다니면은 우리 회사 다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유명한 대학교도 갈 수도 있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이 입시반에서 관련된 뭐라 그럴까 그 대표가 대표자라는 그 사람이 입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2022년 1월인가 2월인가 요것도 하나의 그 카톡 뭐 그런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찾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좀긴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런 악질 안 좋은 뭐 업체들은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은 많은 정보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아남습니다. 와, 생각하면 생각해서 화가 완전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은 웬만하면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아자! 아자! 맞아! 그 업체는 제가 언제지? 아무튼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